여기는 성북구에 있는 기름뉴타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떴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부지런히 나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실버 메신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혁신형 사회적 기업인 마을 택배의 직원들이십니다. 저희가 마을 택배라고 해서 택배 물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물류를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 받아서 저희 동네는 저희가 직접 손수레나 핸드캐리어 같은 거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심한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초점을 맞췄는데 특히 노인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를 해낸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력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그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을 택배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행동. 이 바뀌어야 다가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카쉐어링 쪽을 참 오래 전서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같이 쓰자, 쉬어하자 이거죠, 쉬어. 배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단순한 일인데 급여도 많지 않고 이제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스스로에게든 뭐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물류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은 물건이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출발합니다. 마을 택배는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별로 물품을 한 곳에 내려놓으면 택배 회사 차량이 일일이 다니지 않고 도보로 물건을 전달하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물품 분류를 마치고 손수레를 이용해 가가호호 방문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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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예, 선생님. 예, 60 중에 딱 두 집 안 계시네. 주민하고 시비를 해서는 안 돼. 두 번째가 친절하게.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라 친근하고 편하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시간에 다른 동에서 배달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집에 있으면 무료한데 소일거리로 일을 시작하면서 모두들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일 없는 너희 갈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육체에도 좋습니다. 네, 이제 쓸모없는 너희인데 일자리가 있어서 좋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단 하여튼 편해, 이렇게 나오고. 좀 고되긴 고되지만 집에서는 괜히 공상만 생기죠. 할머니가 봉사를 하다 보니 또 가끔 이제 용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줍니다. 네, 여기다 사인 좀 하나 부탁할게요. 예, 일하고 왔습니다. 3시간 반에서 4시 오세요. 일주일에 4회. 어떤 동지애가 생겼다 그럴까, 이제 그 지난 여름에 그 더위
지난 겨울에 그 이제 추위를 어르신 같이 이렇게 헤쳐나온 양호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물건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나 반품 보내는 사람들이 물건을 해오면 우리가 이제 9시 반까지, 밤 9시 반까지 갖다 주면 다 끝나는 거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잉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지역의 취약계층들과 또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시 재환원시킬 수 있는 구조, 리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